네, 안녕하세요. 액션워크로 구독자 여러분. 네, 액션워크 인사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차량이 스타리아예요. 현대. 진짜 리얼 화물차고 상태가 저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일반인 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차는 노상이기 때문에 갈변도 엄청 심하고 휠도 엄청 더럽고 휠 하우스도 엄청 더럽고 그리고 외부도 곳곳에 스크래치도 이렇게 쭉 나 있고 이 스타리아 화물차 자체가 시야는 엄청 좋아요. 근데 유리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디카는 네, 보시다시피 진짜 그냥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수산물을 싣다 보니까 냄새도 좀 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덴트까지는 사실 좀 무리고 나머지 이제 폴리싱으로 가능한 부분은 조금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페인트 클렌징 해드리고 그 다음에 휠 코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막 제거 유리 발속 코팅까지 그렇게 해서 아, 이 디테일링 세차를 즐기고 나면 아 이런 장점들이 있구나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지금까지 좀 겪어오면서 내구성이라든지 성능이 좀 보장됐던 친구들 그리고 최대한 좀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증된 케미컬들을 가지고 이 차량을 또 한번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플레이 버튼 또 안 눌렀어. 아. 네, HVN 듀얼 매직 글러브는 빨간색 면은 왁스 어플리케이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 사용할 수 있고 흰색 면 같은 경우는 짧은 나일론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죽의 요철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한다. 세정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런 시트 세정에는 단모가 상당히 유리하게 세정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사용 후에 세척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코팅을 안 하면 위험이 돼버리면 지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신차 사시면 브랜드에서 나오는 시트 코팅제들이 다 있어요. 해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간단하게 닦고 그냥 코팅을 해놓으면 이염되는 정도가 정말 눈에 띄게 오래가고 보호가 된다.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라브코스메티카 더마실런트인데 그 녀석은 그냥 칙 뿌리고 그냥 싹 닦으면 코팅 끝나거든요. 스크래치 방지 효과, 구김 방지, 이염 방지, 발수도 일어나고 방호성 이런 것들. 김치 국물 흘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거 말고는 청바지를 입고 탄다 해도 걱정 없을 정도. 자, 여기는 더마실런트가 코팅된 면, 여기는 코팅되지 않은 면 청바지를 이용해서 이염 테스트를 할 겁니다. 500번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500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이제 1000번의 마찰이 있는 거죠. 변화 거의 없습니다. 지금 100번 했는데 훨씬 많이 이염이 됐습니다. 지금 맞죠? 같은 횟수, 같은 파워, 같은 청바지 물티슈로 한번 닦아봅시다. 뭐 없어요 거의. 거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더마클리너 2.0 원액이기 때문에 아주 살짝만 클리너를 이용하니까 이제 이염된 게 아예 없어지네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네. 여기는 코팅을 안 하면 참 신기하네. 오, 근데 다 깨긴 하는데 이염이 아예 진행이 돼버린 건 뭔가 부르스름하게 남아요 지금. 그리고 이염되는 양도 엄청나게 많다. 이거는 없는데 닦으면 깨끗하게 닦인다. 이렇게 보시면 코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히 이제 드러나죠. 앞전에 이제 프로필라인 해가지고 써봤는데 세정력이 좋더라고요. 지금 이게 잘 지워져서 그냥 지워지는가 보다 하는데 안 지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안 지워지는 거는 절대 안 지워져요.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강한 약으로 하면 시트가 상해요. 가죽이라서 시커멓게 베렸다. 물에 꽉 찬 수건. 약 알칼리 제품이라서 전혀 세정제를 좀 잘 닦아줘야 돼요.
네, 마프라 플라스틱 케어 3-in-1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면서 세정과 코팅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와 플라스틱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거의 모든 부품이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 내리는 겁니다. 이거 유리 닦아야 돼서 일부러 안 내리는 거예요. 향 좋다 이거. 오, 향 잔대요 이거. 이렇게 상처난 거는 잘 안 없어져요 원래. 오, 향 좋다 이거. 아 진짜 좋다 이거. 아 진짜 거짓말하고 정말 좋다 진짜. 자, 스티어링 휠을 세정할 때 브러쉬로 저렇게 닦고 있는데 하는 부위들을 잘 보시면 플라스틱, 하이그로시, 그 다음 중앙에 혼 부분, 빵 하는 그 부분들 요철 부위들과 다양한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브러쉬가 효율적이고 겉에 둘러싸고 있는 가죽 부분은 최대한 미끄러짐이 없는, 쓸리기 없는 그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 왔다가 됐다. 와... 이런 플라스틱 표면은 요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세정을 해주면 좋은데 세정제가 거품이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잘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잔여 오염물이 남지 않고 잔여 세정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차후 코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점은 꼭 숙지하세요. 잘 보시면 가죽과 플라스틱 등을 닦는 타월 색과 디스플레이 등을 닦는 타월 색이 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미세한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가 이제 디테일링 세차를 만드는 건데 오염물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액정을 닦는다? 그러면 당연히 잔음집이 생기겠죠.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나중에 보기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분리 세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타월 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응용을 좀 한다면 디스플레이를 먼저 닦고 그 다음 가죽, 플라스틱 등을 닦아 나가면 타월 솜 모두 줄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건 전동 마사지건을 이용한 이물질을 틈 사이에서 꺼내주면서 동시에 진공청소기로 흡입을 하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물질 흡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타월 이렇게 하잖아요. 쓸리기 미쳐요, 미쳐. 틴팅 안 해도 괜찮고.
현재 보시는 세정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의미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매트의 재질이 TPE라는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무 매트예요. 그래서 이런 솔들과 세정함에 있어서 좀 용이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일반적인 차량 외관에 쓰는 프리워시 케미컬을 가지고 차량 매트를 닦고 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프리워시 케미컬 자체가 다목적 세정제로 나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희석비를 조절해서 이런 흙과 같은 유기오염물에 유용하기 때문에 응용해서 지금 세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야 이거? 아 뭐고? 아우 냄새. 어우 장난 아닌데 냄새. 고추구나. 고추 그 도매하고 하시는 거 봐요. 아우 마스크 껴야 되겠네요 이제. 아 또 간지럽기 시작한다 또. 여기 안에를 물을 좀 분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이런데 사이사이 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일일이 세정제로 좀 닦아내 보겠습니다. 이걸 다 떼는 게 아니라 겉에 부분만 좀 드러내가지고 닦고. 이게 있으니까 안 들려요. 이런 부분만 이렇게 좀 닦고 다시 덮어놓는 걸로. 이쪽 한번 털고 해야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지금 이거를 계속 쓰는 이유가 그 알죠? 고춧가루 냄새? 고추 싸고 쓸 때의 냄새랑 뭔가 이게 다 이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닦아내면서 이 녀석이 이제 베이비 파우더 향 나거든요. 세정과 코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쓰는 거다. 다른 세정제도 많아요. 이거 쓰다가 모자르면 또 그거 쓸 거예요. 지금 원래는 다 걷어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걷어내서 펼칠 데가 없어요. 요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악취나 오염물이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안에 하는 게 뭐 차 한 대 하는 느낌이고. 와. 이게 실내 세정제도 각각의 이제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 얘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라서 잔여물이 안 남아서 여기 이제 뭐 혹시나 잔여물 나온 부분이 있다라면 좀 닦아주는 거. 아까 소낙스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는 라인형이 나요. 그거는 잔여물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거를 좀 닦는 데는 유효했다. 이 플라스틱이 이제 허옇게 떴잖아요. 부족하니까 마프라 매니아 플라스틱 뭐 프로텍트인가 적용을 해봤다. 그래서 지금 뒷자리 요것만 4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은 여러분들이 얼마 안 보셨지만 어제 계속 그냥 끊임없이 했는데 한 5시간 앞좌석 두 갠데 6개 남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되자마자 지금 이 차량처럼 타이어 갈변이 심하면 여러 번 반복 작업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케미컬도 단 한 번에 제거가 안 됩니다. 반복 작업이 싫다면 이 마프라 휠엔타이어처럼 성능이 아주 훌륭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널널하게 두고 작업을 하시면 여러 번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성능치기다. 현재 보고 계시는 마프라 펄아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원탑으로 믿고 쓰는 제품인데 이걸 우연히 택시 세차편에서 쓰게 됐어요. pH 5.5의 약산성 제품인데 알로이 휠, 뭐 국산 휠들 있죠. 정말 그냥 스치면 없어지는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원래 이 정도 오염이라면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세정제들이 비벼야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오염들을 보이고 있는데 딥클렌징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철분 제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제 차량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저도 실제로 분진이 많이 나오는 AMG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성능 정말 좋습니다. 자신이 무슨 효도 세차를 한다 아니면 친구 차를 닦아야 된다 정말 찌든 알로이 힐 외제 차량들 직방입니다. 이거 펄아웃 리무버 혹시나 쓰시더라도 잘 헹궈줘야 된다. 부식의 원인이 된다. 여기 헹구는 거예요. 네. 휠버킷입니다. 휠버킷. 요거를 이제 1년 쓴 마프라 페넬로 브러쉬인데 요게 좀 튼튼해요.
리바이브 폼댄스와 카프로 리프트 셋이 좋은 폼질과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프로 리프트는 알칼리 폼이기 때문에 희석비를 조금 높여서 오염물에 좀 대응을 했고 자신만의 폼댄스 프리워시 궁합도를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폼을 뿌리실 때 겹쳐서 이렇게 많이 뿌리면 돼요. 여기 보시면 딱 붙어 있잖아요. 맞죠? 여기는 흘러내리고 이게 이렇게 계속 뭉치면 이러면 빨리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나가 주시면 더 오래 붙어 있어요. 어느 정도 폼댄스를 썼다 하면 이제 아는 부분인데 그 얼마 전에 오염도 TV님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Very good. 한 3분 정도 대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쓰고 있는 오토워시 프리미엄 가변형 숏댄스인데 기존 제품들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죠. 이 제품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판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내구성 상당히 좋아요. 아까 보셨죠? 물 바바박 튀는 거. 그 케미컬이 다 튀는 거예요. 보안경이라도 꼭 끼십시오. 이거 안경 낄 수 있는 겁니다. 와, 김밥 먹으면서 천천히 한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플레이 버튼 또 안 눌렀어. 아. 호공에도 혼잣말 있네. 아. 아까 했던 말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분은 이제 세차를 안 할 거예요. 평상시에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차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차를 타니까 고추 그 누린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묵은내? 그런 거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일반인이니까 이게 이제 악취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비릿비릿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또 생계잖아요. 그래서 매일 맡아야 되는 향이고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향일 수 있다. 장사가 잘 될 때. 그런 입장 차이도 있고 그 입장 차이를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주분이 들고 갔을 때 실내를 열었을 때 단 하루 이틀이라도 제가 이제 그 의도한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깨끗한 코팅의 상태라든지 클리닝 그런 걸 좀 차주로서 느꼈을 때 아, 이 친구 참 열심히 했구나. 아, 이 친구 참 그래도 깨끗하게 했구나. 이런 부분까지 했네. 혹은 참 기분 좋은 하루. 네, 그거면 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케미컬들 제가 이제 자비로 사는 것도 있지만 협찬을 많이 해주세요. 네,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그 협찬품이 이렇게 들어오면 계속 묶일 수는 없어요. 그래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영상에 또 내보내드리면 좋은 건데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회사와 유튜버와 시청자 뭐 이렇게 탁 삼각형이라 친다면 이런 차량이 오면은 정말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 뭐 다이소 더 클래스 콜라보 시리즈 4번 물려받은 15년 된 네, 현대 아반떼 눈탱이 맞은 아는 여동생 소나타도 있었고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스포티지 영상들 뭐 그런 것들 비롯해서 다양하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세차를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저는 이걸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 예,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메일은 영상 더보기란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차량 사진 네, 오염도 사진 제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라도 좀 이렇게 좀 찍어가지고 연식이라든지 사연 차종 그러면 예측이 되잖아요. 검토를 해보고 아,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하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제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권 내에는 지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타지방을 가고 싶은데 사실 이걸 타지방을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며칠씩 해야 되다 보니까 세차장도 섭외해야 되고 영업장이 이제 안 좋아하겠죠. 사실 이런 거 찍으면 돈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숙박료부터 해서 이동 비용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버는 유튜버도 아니거니와 이제 아직까지 성장해야 되는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하는 사람이다 보니 편집 몇 시간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촬영하고 편집 몇 시간 하고 또 밤새도록 촬영하고 잠, 촬영, 편집 그거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영상들은 뭐 빠르면 한 3, 4일이고 뭐 늦으면 한 2주 뭐 이렇게 걸리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말씀 제가 끊었는데 누구나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차주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누구나 보험 좀 들려고 하는데 아무나 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섭외가 들어오면 며칠씩 해야 돼요. 사실 폴리싱도 할 수도 있고 세정도 해야 되고 실내도 하고 뭐 하는데 실내는 사실 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실내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선택사항이겠지만 실내는 뭐 기본적으로 스팀 세차 맡겨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성격이 한번 건드리면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외부만 가능하다 뭐 하면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3일 안으로 끝납니다. 제가 빡시게 하면 좀 옆에 어려운 분들이나 자기는 이제 세차를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제 세차하던 차는 필요가 없고 정말 세차를 안 해서 더러운데 오래 타서 이 차를 좀 디테일링 세차로서 조금이라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누구나 보험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고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비용도 한 1, 2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 정도만 하시면 나머지는 모든 걸 제 시간, 열정, 잠 안 자고 달려와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되돌려 드릴 테니까 그리고 뭐 리액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더 좋겠죠. 근데 그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차 받으시고 기분 좋게 한 2, 3일 정도는 가겠죠. 깨끗한 게 그 정도만 즐기시면 됩니다. 예, 참고하시고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멘트를 쳤었는데 길게는 못 치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막적으로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하고 빠르게 어머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안 되면 시간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거주지 근처에 있는 3존 가서 나중에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아 김밥 먹다가 정말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아깝다. 제가 쓰는 카푸노 보냉백인데 진짜 좋아요. 라브 코스메티카 백이랑 같이 이렇게 두 개 쓰거든요. 이거는 지금 보건세차 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 사은품 카푸노 거 다 껴주는데 5만원 중반? 그 백 가격으로 치면 한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냉 보온할 때 쓰는 거 그 기능이 있어요.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얼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시범인의 굿즈마켓에 있습니다. 원래는 비트랙으로 써야 되는데 이 불소원 이제 크리스탈 유막제거제 트리플 액션 쓰는 게 이 제품도 성능이 좋았거든요. 소비를 좀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레오를 다시 써야 된다. 아, 다만님 밀대 세웠어요. 뭐 리셋 윤활력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이츠윈의 시그니처 워시 패드 상당히 오랫동안 썼는데 패드 자체가 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를 따로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브러쉬로 클리닝을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뽀로롱 고운 계란. 여기는 코팅이 아예 없어서 에어드라잉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일이 다 닦아내야 됩니다. 짜잔. 이 치윈의 블랙홀 드라잉 타월을 베이스로 만든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과 블랙을 조합한 양면 드라잉 타월입니다. 한쪽은 트위스트고 한쪽은 극세사면. 그래서 엠블링 걸림 등에 대응하고 무릎수도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빨면 빨수록 빈티지함을 느끼게 해주는 색감 변화, 예, 그걸로 이제 재미를 좀 주는 녀석이고, 그렇다고 뭐 물빠짐이 생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응원과 구매를 또 해주셔가지고 초기 이제 버전들이 다 나갔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로고 위치와 디자인을 살짝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여분 원단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 추인의 라피도 폴리시 타월입니다. 원래는 윈타월이라고 이제 코스트코 비슷한 가격대가 있는데, 그 녀석은 뭐 왁스를 바른다든지 다용도로 작업하기는 좋은데 이런 유리면에는 보풀이 살짝 일어나요. 그래서 라피도 폴리시를 쓴다. 이 녀석은 보풀이라든지 이런 게 안 일어납니다. 한 개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더클래스 레인블렛 완전 크롬이에요. 네. 이걸 쓰는 이유가, 이거로 제가 장시간 달려봤는데 채터링 현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구성도 괜찮고 시팅 괜찮습니다. 면적이 넓어가지고 이게 지금 두 통이 있거든요. 친절하네요. 확인돼 있어. 여기 홈도 파져 있습니다.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아이 꼬부리지 못하겠네. 힘도 안 들어가. 오늘 왠지 발수 코팅 하고 나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하실 때는 웬만하면 숨을 한번 참았다가 하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향을 다 맡게 되니까. 사이드미러는 안 할 겁니다. 유막 제거는 했는데 뒷유리, 그 다음에 운전석 이렇게 하면 끝나요.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입니다. 이소프로필 알코올. 페인트 클리어층의 표면 유분을 제거하니까 안 보였던 오염물들, 그리고 스크래치 흠집들 아주 잘 보이죠. 이런 예민한 폴리싱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약한 것부터 제일 강한 단계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단계인 페인트 클렌저 건식을 이용해서 마무리 피니싱 패드를 가지고 작업을 먼저 해보고, 아 이 정도의 흠집이구나 판단을 한 뒤 다음 스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인트 클렌저는 적당하게 하면 가루 날림이 없어요. 컴파운드를 좀 사용해야 될 때면 방지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요거는 제가 볼 때 폴리싱하면 돼야 되겠네.
소낙스 익스트림 광택 보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이제 광택 코팅까지 다 되는 그런 제품인데 궁금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올인원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도깨비. 제가 지금 기온코츠 블루패드 중볼륨 패드인데 이 기온코츠 초볼륨 컴파운드와 컴파운드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뭐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볼리싱을 많이 해왔지만 상당히 조합성이 좋아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항상 꾸준하게 냈었다. 로우더스트 기술이 들어가서 회전수를 줄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이 거의 안 생깁니다. 우리가 날을 세운다든지 모서리에 뭐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닌 이상 분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작업성도 그렇고 작업자의 안전을 좀 생각하는 그런 컴파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물이 좋죠. 그리고 피니쉬 컴파운드 역할을 하는 게 도깨비 페인트 클렌저도 가능합니다. 거의 근사치 한 그런 성능을 내기 때문에 마무리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전반적으로 스크래치가 없는 흠집이 없는 그런 부위들은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해서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정도로 다 바뀌어. 요거는 지금 들어갔어요. 앞엔 색이 너무 다르네요. 스티커 타르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겸용으로 쓸 수 있게 거의 다 나옵니다. 등유 성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긁어내고 해야 되는데 유난히 좀 심한 부위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 부위만큼은 확실하게 잘 뜯겨져 나가죠. 불법 주차 딱지 같은 거 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시먼 크루 블랙 L002 성능 강화 한정판. 이건 작업성하고 시팅하고 뭐 전체적인 성능이 약간씩 다 올라갔습니다. 네, 작업성이 조금 더 개선됐다는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느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보닉스 시너지 휠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빠른 작업성, 잔여물이 안 남아요. 그리고 카보실록시라는 고유의 이제 실리콘과 카본 기술, 브라질 그 보닉스사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보시다시피 뭐 아주 우수한 시팅과 발수 능력, 그리고 강도의 향상, 그리고 잔여 오염물까지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성능도 미비하게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 내구성에 대한 불만사항은 안 생길 거라 봐요. 교토 디테일링. 일본 교토 디테일링이라고 유튜브도 하고. 일본에서 특허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개발했대요. 대표가. 내가 딱 원하던 디자인인데, 요 민트, 화이트 해가지고 선물로 하나 받아왔어요. 일본 갔을 때. 오. 오. 와, 네로 향 진짜 좋다. 또 영상에 향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좀 꾸덕한데, 요게 유성과 수성의 중간이에요.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묻어 나온다. 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 오래 가요. 이 광도가. 자, 이제 쇼타임 한번 즐겨봅시다. 게러지도 시간 다 됐다. 4시간 이상. 차 돌려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반전전력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차주님께서 공업사에 대신 좀 가져다 달라. 황금도색을 하겠다. 결과물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공업사로 가야 된다는 거. 현타의 시간도 왔었는데 그래도 뭐 즐거웠습니다. 네, 깨끗해진 거 뭐 제 기억 속에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아직도 고맙다는 한마디는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까지 엑시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